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맞아, 오라, 맞아, 맞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실상은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씨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씨,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 랍비들, 유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모세오경일까요? 아니면은 탈무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유대 땅에 계시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율법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인데, 토라를 가르쳤고, 토라를 해석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즉, 구존으로 내려오는 주석이 있는데, 그것을 미시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토론한 내용을 또 게마라, 게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를 법전으로 해서 모든 종교와 생활을 근본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그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해서 탈무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세오경을 자세히 설명한 설교집으로 역시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 속에는 율법적인 세부 조항들이 있고 유대교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탈무드식 교육법이 유행해서 부모들이 또 예수 믿는 부모들이 탈무드식 교육법을 자녀에게 시킨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탈무드식 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를 활발하게, 다시 말하면 천재를 만드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왜 탈무드식 교육이 뇌를 잘 발달시켜서 천재를 만드느냐, 뇌를 활성화시키느냐, 그 이유는 주로 토론식 학습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식이에요. 그냥 주입식, 믿어라, 그냥 필기해라, 배워라. 그것이 아니고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끝이 없이 질문과 답을 계속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적게는 서너 시간씩 또는 혹은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다음 날도 또 그다음에 다음 날도 계속해서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 질문과 답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그러니까 토론식 학습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믿어, 그냥 그런 줄 알아. 그것이 아니고 학생과 스승이, 선생과 제자가 서로 계속해서, 아니면 또 학생들끼리 서로 계속해서 토의해가지고 합의하에 절충을 해서 끝을 냅니다. 일방적인 결론이 아니고 합의하에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법은 두뇌 훈련에 매우 유익하다고 해서 탈무드식 유태인들의 천재 교육법에 열광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유태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세계적인 천재죠. 유태인의 학습법으로 인해서 천재가 되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탈무드의 가르침 속에는 희한한 것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천사들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천사들이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중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비화에 대해서 혹은 마리아에 대한 루머,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당무계한 내용들도 있어서 어느 부류에서는 이단적이라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성경 외에 야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전승이나 랍비들의 율법 해설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며 모세오경과 다윗의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해석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워딩,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성령으로 재해석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 된 그 말씀이 바로 씨며 복음이며 그 말씀은 살아있는 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씨에 대해서 겨자씨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셨는데 작은 겨자씨 하나가 새들이 깃들이고 짐승들이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 비유하셨죠.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라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농부가 뿌리는 씨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구약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모세오경이나 구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진 성령의 말씀,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의 탈무드나 여러 가지 전통 예화집들은 인간의 머리나 생각으로 만들어진 죽은 지식이에요. 혹시 탈무드가 아이들에게 두뇌 발달에 유익하고 천재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탁월한 물리학자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유태인들의 교육법이 이 세상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손톱만큼도 머리털만큼도 한 톨의 먼지만큼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삶만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만이 생명을 낳는 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인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고 하셨죠.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 랍비들이 전승하는 탈무드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해석한 독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비유를 가르치시니까 유대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매우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종류의 밭은 이와 같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네 가지 밭의 종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이 마음의 밭은 구원의 조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고 결국은 영생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를 이 밭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가인데 이 길가라고 하는 밭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길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길가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의미할까요? 길과 같은 마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과거에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마차가 지나간다든지 차가 지나가면은 막 먼지를 다 뒤집어 써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비가 많이 오면은 땅이 물러져서 진흙창이 되어서 빠지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는 반복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도로나 작은 소도로, 저 지방 시골에 있는 모든 농로까지도 다 완전하게 포장이 되어져서 얼마나 길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길은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비포장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큰 도로 같은 경우 돌을 깔아서 잘 만들어져서 비가 와도 진창이 되지 않고 말이나 마차도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처럼 로마 제국은 사통팔달이 잘 되어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로마인들은 길을 닦아요. 왜 길을 닦습니까? 군대들을 이동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그들이 약탈하고 탈취한 식민지에서 탈취한 물자들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매우 중시 여기고 그리고 도로를 잘 닦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로마 시대의 단단한 돌로 다져진 도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길과 같은 마음은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욕심과 죗된 생각들로 인해 다져지고 메말라 있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이나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서 물이 스며들지도 않고 씨가 떨어져도 절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아주 딱딱하고 방수가 잘 된 도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길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러한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마음이 다져졌을까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헬레니즘 문화와 열두 거짓 신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고 온갖 폭력과 탐욕과 불법의 쾌락으로 그 당시는 무조건 전쟁에서 권력 있고 힘이 있고 군사력이 강하면은 약소한 나라, 약한 그 족속이라든지 나라를 빼앗아서 다 강탈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었고 권력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그랬다 그 말이죠.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에 진리와 정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이 옳은가를 항상 논쟁만 했어요. 모여서 논쟁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인가 그러면서 계속 토론하고 논쟁만 하고 있을 뿐이고 의를 찾고 행하지 못하는 탁상공론가, 그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토론만 하는 탁상공론가들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유대 랍비들의 거짓된 우화나 로마 그리스 신화에 의해서 영웅주의, 패권주의가 팽만하던 시대에 오직 전쟁과 침략과 권력을 통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강자들의 세상이었다. 그러한 패권주의, 세속주의, 힘의 문화로 길들여진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패권주의 사상과 지식으로 악하게 다져진 마음을 가진 권력구조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어리석고 패배자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깨닫다는 것은 이해하다는 뜻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깊게 행한다. 깊은 신앙심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즉 신앙심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맞아 오라 맞아 맞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머무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장소였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매우 호기심을 가졌어요. 아 그런 지식도 있구나. 신지식이다 하면서 호기심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유대 고급 관리들이나 지식층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도 종종 가끔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의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지 않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를 낚아채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앗아가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가버려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빼앗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치 소매치기가 남의 물건을 순식간에 낚아채는 것, 그리고 낚아채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인간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건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소매치기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낚아채간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마치 새가 씨를 쪼아먹듯이 다 갇혀서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그 짓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아끼지 않고 이 마귀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강제로 빼앗겨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주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것으로 삼고 즉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즉시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 그 말이에요. 실상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교회 문 나서자마자 즉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더라 물어보면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그 설교 중에서 재미있는 예화, 특이한 그런 이야기는 기억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성도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목사님이 전하셔서 듣고 이제 은혜 받아서 나도 사랑해야지. 그러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예배가 끝나서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주차 문제가 생겼어. 누가 내 차 앞에 가로막고 어디 가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전화하면서 막 소리 질지면서 싸워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허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혹시 주차에 문제가 생겼어도 혹시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막 싸우고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해결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악락으로 쓰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은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분을 내고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가 와서 체갑니까? 마귀가 와서 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단지 마귀가 말씀을 체간다는 것은 그냥 빼앗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마귀가 결사적으로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뭐 한 번만 와서 빼앗아가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한 번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막 화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화가 나 죽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게 계속해서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이것을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사야가 책망했지요. 길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이며 그 과정에서 마귀의 사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복음을 누가 와서 채가느냐?
마귀가 택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즉시 믿고 행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돌밭인데 돌밭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자의 위험성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흙이 얇은 돌밭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라 그랬습니다. 더 험악하지요. 바위는 흙이 약간 있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흙이 부족합니다. 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흙이 굉장히 중요해요. 흙은 씨가 터서 싹을 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원래 씨 안에는 그 씨핵이 있고 그 다음에 씨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핵이 씨방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껍데기를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충분한 흙이 영양분을 공급해 줘서 또 싹이 더 커지고 줄기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씨 안에는 새싹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양분이 있지만 그러나 흙에 있는 양분은 싹이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이 부족하다는 것은 싹을 틔울 수는 있지만 자랄 수는 없다. 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보니까 흙은 뿌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흙은 싹의 뿌리를 깊게 튼튼하게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가 내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위나 돌에 우리가 내릴 수는 없어요. 바위나 돌은 앞에서 말한 길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강박한 마음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다져지고 메말라 있는 길과 같습니다. 길과 똑같이 역시 바위도 돌도 메말라 있고 강박하다 그 말이에요. 바위와 돌은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은 죄로 뭉쳐진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으면은 회개 먼저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돌이나 바위가 그 밑에 깔려 있으면은 회개는 하지만 그 회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씨가 바위 위에 돌 위에 떨어져 있으면은 물기가 있을 때 잠시 뿌리는 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라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해서 자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는 해요. 회개 어떻게 하느냐. 피상적으로 겉으로 살짝 감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군인들 병영 세례를 주는데 젊은 청춘들이 세례 받으면서 막 펑펑펑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왜 울겠어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그리워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오면은 언제 그랬느냐 그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를 하긴 했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얄팍하게 했어요. 회개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인 회개를 했다 그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살짝 하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 영혼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회개하려고 해도 피상적으로 그냥 그래 잘못했지 내 잘못이야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회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양분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위와 돌 사이에 있는 약간의 흙. 이것이 씨에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토양인데 너무 적어서 잠깐 회개했지만 그냥 사그러져 버려요. 메말라져 버려요. 마치 해가 뜨면은 이 잠깐 바위와 돌 사이에 있었던 뿌리를 내린 그 싹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저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면은 죄를 살짝 회개했다가도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죄는 살짝 회개해서 안 돼요. 임시 방편으로 땜빵으로 반찬국 부치듯이 죄를 회개하면은 또 다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씨, 농부가 뿌리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신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해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해석된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중심된 모든 신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맥이 닿지 않는 내용은 아무리 성경이 66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냥 위인전이나 또는 사상, 더 나아가서 사이비 이단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단들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인용하고 막 엮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짜깁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단 논리를 만들어서 누구를 숭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고 교주나 교주의 사상이나 교주의 논리를 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슬람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슬람의 영웅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입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도 예수 믿나요? 천국 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마호메트의 선지자 중에 하나, 마호메처럼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보고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도 인정한다고 말을 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죠.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말한다고 해서, 다윗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곧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모세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웅 열전, 성경에 있는 영웅 열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세 얘기를 해주고 다윗의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훌륭한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영웅열전을 많이 얘기해줬죠. 우리는 모태신앙이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니 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쉽게 신앙을 이탈해서 이단이나 또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부끄러움을 주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창세기에 천지창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따갑도록 들었어요. 뭐 교회만 가면은 계속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들어온 성경 이야기로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Old tales, 옛날 얘기라고 그러죠.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 그런 영웅전을 가지고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변화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혹시 다윗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잠시 회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도 다시 옛날 성품이 나오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토했던 것을 먹는 악순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악순환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 영웅전적인 인물을 본받고 그렇게 성공적인 교훈을 받았지만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영적 가르침,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껍데기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하고 심지어 교회도 짓고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영웅적인 설교는 과거 랍비들의 우화들이나 헬라 문화의 영웅신화와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을 향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전해져야 하고 그 마음의 영혼의 비에 신비에 박히도록 거룩한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거룩함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씨로 언약하시고 이새 줄기와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건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성도들이 배워야 됩니다. 뿌리와 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싹이 자라서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흙을 통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강인한 뿌리로 비바람과 햇빛과 혹은 더위와 추위 어둠을 이겨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에 깊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뿐이다.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로 결신하고 교회에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무조건 나는 이제 교회 등록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대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소망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이며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밭으로 말씀하신 돌 혹은 바위에 떨어진 씨는 결국 이 기나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건드리지 못하면 말라서 죽어버린다 하는 영적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뿌리가 마르고 잎이 타서 변색이 되어서 생명이 끝나게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려서 죽은 아이처럼 병들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죽은 청춘처럼 소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여 변절한 중년처럼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없다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율법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목표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 세속의 뜨거운 열기에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할 구원자가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